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로버트 키요사키는 가난한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본 걸까요? 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대체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걸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지금 풍족하신가요? 아니면은 좀 부족하신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돈에 뭐 쪼들리고 또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인들을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좀 파헤쳐봤더니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는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부채, 빚이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금. 왜 세금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부동산세. 진짜 뭐 안 붙는 게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세금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이미 원천징수로 떼고 받잖아요. 제가 뭐 강연을 할 때도 강연료가 들어올 때 이제 세금 자체가 아예 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가장 먼저 그 돈에 대해서 내가 확인도 하기도 전에 세금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부채 있으신가요? 학자금 이자? 뭐 요즘 엄청 많죠? 뭐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대학교 때 정말 그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자금 대출 제도를 두고 있죠. 저렴한 금리에 뭐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하고 나면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빚을 지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빚을 진 채로 사회의 첫 출발을 빚과 함께 하게 되는 게 요즘 20대 대학생들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그 빚을 몇 년 동안 계속 갚아만 나가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죠. 월급을 탔는데 국가에서 세금 떼가고 두 번째로 내가 진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럼 내가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금 내고 빚 갚고 하면은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부동산 대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지고 있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 매달 상환해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새우깡이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뭐 새해가 오더니 뭐 밀가루 값이 올랐다고 1,200원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집이죠. 집, 부동산. 여러분들은 집을 왜 사세요? 내가 뭐 살 곳이 없어서? 뭐 가장 원초적인 이유긴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채가 아닌 두 채, 세 채, 뭐 수십 채에서 많게는 정말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집이 살 곳이 없어서가 아니죠. 집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죠. 즉, 투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것에 비해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식보다도 혹은 뭐 새우깡보다도 짜장면보다도 더 빠르게 다른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보다도 빠르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집을 한 채, 두 채 사서 이제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게 되고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집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대부분 집이 또 없죠.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기가,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항상 월급은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은 엄청 올라 버리니까. 월급은 집꼬리만큼 올라갔는데 짜장면값, 라면값, 뭐 쌀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는 계속 돈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설령 내 월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 이건 이제 미국 제도랑 좀 관련이 깊은데, 미국에서는 이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 내야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연금 내듯이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퇴직연금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제 뭐 이것을 퇴직연금을 해서 일정 부분 운용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이제 운용을 하죠.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그들이 대신, 나 대신 그 돈을 운영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내 퇴직연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기업에서는 직원들 월급 주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리저리 뜯기는 게 많은 거예요. 퇴직연금 있는 그대로 운영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을 다른 기관에 맡겨서 그 기관의 수익을 벌어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항상 돈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정부에서는 보통 경제가 어렵다 하면은 돈을 풉니다. 그래서 제가 이그 그래프 갖고 왔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거의 처음에는 거의 그래프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뭐죠?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풀어서 이제 그 경제 위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풀면은 뭐 돈의 가치랑 상관없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일단은.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나는 돈이 많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쓸 것도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혹은 뭐 돈을 많이 풀 경우에 이 넘치는 돈을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게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돈이 흘러가게 되면은 경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결국은 팩트는 이겁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푼다. 근데 돈을 푸는 건 좋은데, 돈을 풀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가치의 떨어짐을 내가 좀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대체 뭐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투자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열기구가 있습니다. 열기구가 있으면 열기구에서는 이제 불을 떼가지고 공기를 데펴가지고 저 풍선을 이제 부풀려서 이제 열기구를 위로 점점 올라가게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서, 돈을 계속 발행해서 이 열기구의 그 불의 이제 세기를 더 강하게 할수 있는 그 땔감, 연료로서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풀면 풀수록 불길이 점점 세지고 열기구는 점점 올라가겠죠. 점점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발행하고 태우면 태울수록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태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열기구의 풍선이 너무 빵빵해지는 거죠. 점점 빵빵해지다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은 펑! 하고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기구의 풍선이 터져버리면 어떡하죠? 열기구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제가 비유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뜨거운 공기. 열기구가 불을 떼서 만들어낸 뜨거운 공기는 부채를 의미해요. 돈을 태우면 태울수록 점점 더 많은 뜨거운 공기가 생기죠. 부채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의 부채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열기구는 점점 오르겠죠.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부채가 너무 증가하다 보면은,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 풍선은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 터진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열기가 추락한다는 의미고, 이는 곧 불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게참 문제예요. 이 부작용으로 우리는 몇 번의 경제 위기, 경제 대공황을 겪었죠. 이렇게 이제 경제 불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런 뭔가 그 국가 경제 틀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찍지 말라고 해서 국가 돈을 안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난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결국엔 지식이다.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지만, 경제에 대해서만 공부해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왜 이런 지식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데, 특히 개인에서 더 필요한데,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회 지도층에 올라가는 거고, 그 사회 지도층에서 결국 사회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뭘 가르칠지, 뭘안 가르칠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부자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일이 아니라 농장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서 농장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죠? 농장일. 농장일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되는 법은 일반인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거죠. 오로지 배추를 어떻게 키우고, 사과를 어떻게 재배하고, 이 농장일만 계속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금융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버트 키오사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 금융 노예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금융 노예가 되냐면요. 이 노예라는 게 대체 뭐죠? 노예라는 것은 자유를 뺏긴 상태를 얘기하죠. 자유를 뺏겼어요. 그 자유를 뺏기 뭘 해야 되죠? 일을 하는 게 결국 노예죠. 일반인들의 돈에 대한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월화, 수목, 금요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혹은 저녁 5시까지 일을 하시죠. 이건 내 자유를 돈으로 바꾸는 거죠. 내 시간을 회사 일을 하는 대신에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바꾼다.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인드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 뭐,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어서 안달났죠. 몇 년씩 막 공부해서 공무원 어떻게든 데리고 막 노력을 하죠.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그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는 평생 동안 내 자유를 돈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융 지식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 지식을 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거 맡긴 게 사적인 영역도 있고 공적인 영역도 있겠죠. 사적인 영역은 뭐 증권사라든지 은행 같은 곳이 되어 있는 거고,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게 국가가 해주는 거죠. 우리가 다 무지하니까 국가에 대신 해주겠다 이거예요. 너의 노후는 국가가 해줄게. 이건 거죠. 뭐 여기까지 좋다 그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런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가는 점점 거대해진다고 합니다. 거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대해지는 거예요. 이 국가가 점점 거대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과 소비를 다 국가가 결정하고 시장의 자율성은 사라지는. 그럼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잘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다 망했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 지식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당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선택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 잘못된 선택 계속 하면서 우리는 점점 열심히 일하지만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그 햄스터의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처한 금융 현실은 어떨까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우리가 처한 금융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현실은 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학교를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집에서 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들을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전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배울 길이 없죠.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두 번째, 직업. 직업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서 일하면 먹고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와, 너 성공했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워너비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일하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삼성에서 일을 합니다. 결국 누구를 돕는 거죠? 이재용 씨를 돕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 월급이 올라갑니까? 물론 삼성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성과급을 많이 주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너, 그 기업을 가진 사람들만 배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돈을 다 가져가죠.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착취라고 왔습니다. 착취. 내가 100을 일해서 100을 벌어줬으면은 그거를 1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그 기업가들이, 부르주아들이 떼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 떼어가는 몫을 이제 마르크스는 착취라고 봤던 거죠. 예. 또 이제 또 부자와 우리가 다른 게 세금입니다. 세금.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에 구제금 형태로 세금을 퍼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일단 소시민을 볼게요. 월급을 탑니다. 어떻게 되죠? 원천징수로 다 떼갑니다. 그렇죠? 나는 뭐 소득이 300인데 내 통장에 찍힌 돈 200 얼마인 거죠.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부자들을 볼게요.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공장을 만듭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죠? 세금 면제해 줍니다. 땅 지원해 줍니다. 세금, 미국에서 세금 면제해 줬죠? 이런 식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고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한다고 면제해 줄게. 그리고 어떤 기업이 위험에 처합니다. 어떻게 되죠? 국민들 혈세 투입하죠. 국민들 혈세 투입해서 그 기업 살립니다. 그쵸? 그 혈세는 다 누구 돈이죠? 다 우리 돈이죠. 우리가 원천징수 당한 돈이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에 구제금 형태로 다 세금을 퍼주는 거예요. 이 세금이 자기네들 돈입니까? 다 우리 같은 국민들의 돈이죠. 이걸 마음대로 막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뭐 우리한테 뜯어서 기업을 살리는데 면세해주고 지원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 기업이 망하면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명분 하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기업들에게 세금을 면세해주고 우리한테는 세금을 더 걷고 이런 거. 또 국가 부채. 국가 부채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기업의 조단위에 구제금을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 대출이자. 우리가 집 살 때 대출이자 되죠? 그것은 다 누가 갖게 되죠?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주주들이 결국엔 다 갖게, 나눠 갖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이렇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알게 모르게 다 뜯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퇴직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아무리 손실이 나도 재정설계사, 주식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 샀어요. 아파트 샀어요. 이 아파트가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떨어지든 오르든 부동산 중개인 돈을 번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국가와 증권사는 돈을 번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생계비, 보험, 휘발유, 통신비, 전기료 이런 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 우리가 살 때마다 다 세금 내죠? 그리고 이런 물건은 다 우리가 사죠? 누가 갖고 가죠 결국엔? 부자들이 다 갖고 가는 거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그 기업은, 그 기업의 주주들은,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판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아빠가 이런 판들을 절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부자 아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아빠는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의 진짜 아버지인데, 피로 이어진 아버지인데 하와이 교육감을 했습니다. 학력도 되게 좋아요. 대원 나고 명문대 나왔습니다. 그럼 하와이 교육감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아버지, 하와이 교육감을 한 진짜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뭔가 투자는 위험한 거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라. 이런 식의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교사키는 진짜 부자인, 가짜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친구의 아버지니까. 그 부자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 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는
진짜 아버지는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가난한 아버지와는 거꾸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아버지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 돈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회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룰을 그래도 그나마 좀 알고서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는 거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 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책을 계속 읽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보는 이유는 뭐죠? 돈에 대해서 공부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공부해서 이 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해서 알고 판을 미리 그들보다 먼저 읽어서 최소한 뭐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을지라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사회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제가 공부하면은 제 자식, 여러분들의 자식은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고 최소한 그들은 정말 부자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 영상을 굉장히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제가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영상들을 쭉 이제 보신다면은 아마 로버트 키요사키가 대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건지 아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